고등학교 1학년 때는 공부를 좀 했던 것 같은데 첫 모의고사를 봤는데 반에서 등을 했어요. 저는 2학년 딱 끝날 때 네, 그 정도로. 아, 진짜로?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정지용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대 정문 앞에 있는데요. 제가 들었던 메가스터디 강사님 중에 서울대를 졸업하신 선생님을 오늘 뵙게 되었어요. 대선배님과의 만남인데 지금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날씨가 너무 맑아가지고 밖에 많이 돌아다니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선생님이 빨리... 주워! 선생님! 아, 아, 반갑습니다. 아, 너무 영광입니다. 평소에는 선생님인데 오늘 이렇게 또 서울대 앞에서 저희가 만나게 됐게 됐으니까 오늘만큼은 이제 선배님이라고 제가 후배님. 선배님은 서울대 지금 얼마 만에 오시는 거예요? 졸업하고 처음이야. 아, 진짜요? 몇 학번? 나 95학번. 95학번이요? 지용이 몇 학번이야? 저는 2학번. 요즘에 그럼 대학생들은 어디에서 놀아? 요즘에는 이제 샤로숲길이나 낙성대 쪽. 아, 샤로숲길, 그쪽에서. 낙성대. 아, 난 옛날에 녹두거리에서 주로 놀았거든. 오랜만에 왔는데 거기 한번 가볼까? 아, 저는 너무 좋습니다. 아, 밥 먹기 전에 그럼 거기서 차나 한잔 하지. 아, 너무 오케이. 좋습니다. 아, 예, 저는 선배님 따라서 가겠습니다. 대박. 야, 무슨 국어문학이야 너. 가외 때문에. 아, 그래, 고맙다. 아, 감사합니다. 아, 정말 여기는 하나도 못 겠다. 아, 많이 바뀌었어요? 완전 바뀌었는데? 아, 예전엔 막 이 골목에서 술 마시고 밥 먹고 과 모임, 동기 모임 이런 거 했는데. 아, 여기서 그런 것들을 다. 예전에도 고시촌이었는데. 네. 놀거리가 없네요, 진짜. 다들 궁금만 했나 봐요. 아, 야, 격세지갑이다, 야. 지웅이는 요즘에 학교 생활 재밌어? 수업도 너무 재밌고 고등학교 때랑 좀 다르잖아요. 제가 듣고 싶은 수업 찾아서 들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좀 좋은 것 같고 밤마다 술 마시러 나가는데 아, 재밌더라고요. 우리 커피라도 한잔 하자. 들어가실까요? 저기 한번 들어가 볼까? 네. 안녕하세요. 전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바닐라 라떼. 스콘도 먹어요? 선생님 이쪽으로 앉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3 때 이제 어떤 선생님을 들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다가 메가패스 있으니까 메가스터디 들어가서 김동훈 선생님 딱 찾아서 OT를 봤죠. 봤는데 안녕하세요 김동훈입니다 하는 거를 딱 처음 보는데 드는 생각이 선생님 되게 국밥 잘 드시게 생겼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진짜로. 근데 이제 OT를 듣고 이제 항만이 기삼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어떤 본질이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선흥국어는 김동국입니다를 저기 듣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너무 잘 됐죠, 선생님 덕분에 진짜로. 고맙다. 아, 그래가지고 저는 진짜 1년 동안 선생님 수업 들으면서 정말? 네, 내적 친밀감이 진짜 그게 달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기쁜 거예요. 나도 기뻐. 지용이는 요즘에 신입생 생활 어때? 일단은 캠퍼스 와가지고 넓다 얘기는 들었지만 정말 넓구나 싶었고요. 그렇지. 이제 학교 다니면서 이게 학구적인 그런 걸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술을 많이 먹고 많이 놀게 되는구나 싶더라고요. 선생님 1학년 때는 막 엄청 놀고 그러시진 않았어요? 난 1학년 때 학교에 적응을 잘 못해서 아싸? 아싸. 그래서 수업도 자주 빠지고 PC방 이런 데 가고 술집 가고 신입생 입학식 첫날에 그 인문대학생을 모아놓고 오리엔테이션을 했어. 나이가 좀 지긋하신 여자 교수님이 들어오셨어. 길게 하지 않겠다. 세 가지만 얘기하겠다 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인문대학은 뭘 공부하는 대학이냐. 인간을 탐구하는 대학이다. 근데 너네들이 내내 공부만 했지 인간에 대해서 알겠냐. 그래서 첫째, 술을 많이 마셔라. 정말 충격적이었어. 자고 있다가 술을 많이 마셔라. 그래? 술을 마시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고 사람들의 생각 이런 거에 관심을 기울여라. 그리고 두 번째를 들어보니 한 1학기쯤 술 마시다 보면 이제 술 마실 사람 없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라. 셋째는 학점에 신경을 너무 많이 쓰지 마라. 아, 너무 많이 쓰지 마라. 나는 이제 그 얘기를 철석같이 믿어가지고 1학년 1학기 대학점이 1.6. 아, 1.6?
내신 학점이 아니고 1.6 뭐 이런 그때 학고 있었으면 아마 네. 나 학사교부 당했을 거야. 네. 공문과 가서 뭐 하지? 이런 고민만 했던 것 같아. 대학교 때 참 답답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네. 인문대는 왜 갔어? 사실 이제 첫 번째 이유는 이제 점수를 안정적으로 맞춰야 되니까. 점수 맞춰서. 네. 그렇지. 근데 이제 넣었을 때 붙었을 만한 학과들 중에 인문계열이 제일 재밌겠다 싶더라고요. 역사 쪽에도 관심이 많고 미학에도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네. 와보니 어때? 재밌어? 네. 재밌어요. 수업도 되게 재밌고 고등학교 때 수업이랑 좀 다르잖아요. 수업 자체가. 어떻게 달라? 억압되는 것들이 없으니까 좀 더 편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어가지고 그렇구나. 그런 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인문대 학생으로서의 뭐 네. 스트레스나 뭐 이런 건 없어? 사실 인문대라고 하면 상경 계열이나 이과 계열이나 그런 학생들보다 조금 취업이 힘들다 그런 좀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선배들도 그렇고 이제 새내기인데 동기들도 그렇고 맞아. 벌써부터 뭐 나는 로스쿨 준비하겠다 행시를 보겠다 CPA를 보겠다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아쉽네. 근데 현실이 그러니까 네. 그쵸. 인문대가 근데 그런 것 같아. 폭넓게 그냥 뭐 특별한 뭔가를 하겠다 보다 진짜 학부라고 생각하고 폭넓게 공부하고 사람에 대해서 관심도 좀 기울이고 하면 오히려 다른 대학은 이거 나오면 이거 해야 돼 라는 거지만 인문대학은 오히려 더 넓어서 뭘 해도 깊이 있게 할 수 있을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웅이도 네. 뭐 대학교 1, 2학년 때 꼭 이걸 해야지 이런 것보다 폭넓게 네. 하고 싶은 거 많이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 제 인생의 모토가 낭만적으로 살자거든요. 아, 낭만. 낭만이 뭐야 근데? 네? 그거를 찾고 있어요. 그걸 찾는 게 그래가지고 1, 2학년 때는 이제 사람들 많이 만나보고 경험 많이 해보고 그런 게 지금 제 목표인데 선생님 해주신 말씀이랑 일맥상통하는 거 학점에 신경을 좀 써라. 선생님은 그러면 낭만이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한테 여쭤보셨으니까 진짜 하고 싶은 걸 찾아서 진짜 마음껏 자유롭게 하는 게 낭만 아닐까? 아, 난 그렇게 못 살았다. 아, 지금이라도 낭만적으로 살까? 선생님은 동아리 뭐 하신 거 있으셨어요? 네. 인문극회 생활을 내가 1년 반 정도는 했지. 선생님 홍보 영상 중에 검은 배경에 이렇게 충분히 이해되고 납득이 될 때까지 읽어. 그게? 그거야. 연기 잘하시네 했었는데 아, 그런 배경이 또 있었네요. 발성 연습하고 무대 장비 올리고 옮기고 이런 기억밖에 없어. 저희 아버지도 이제 극단 그치. 처음 들어가셨을 때 그 무대 장비만 1년 내내 맞아. 했다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연극은 노가다야. 넌 동아리 뭐 들었어? 힙합 동아리. 아, 힙합. 네, 랩하는 동아리 들어가가지고 선생님을 위해서 리스펙 랩을 한번 써와 봤거든요, 제가. 아 정말? 설마? 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예. 당황스러운데? 이런 영광이. 네, 비트 주세요. 오. 예, 예. 나. 19에 출발점을 함께 했네 수능 국어는 김동욱 입니다와 함께 어쩌면 시작된 거야 내 성공 가도는 거기서부터 일취월장에 여기 섰네 동틀력에 일어나네 뇌는 빨리 돌아갔고 선생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책을 폈네 가끔은 졸았고 또 가끔은 미루려 했어도 결국 그 모든 여정은 추억이 됐네 수특수한 E 클래스는 자동차라면 절대 E 클래스가 아니야 분명 S 클래스 수많은 선택의 연속이었던 내 입시 속 선택 과목으로 평가원에게 던진 마지막 체크메이트 꼬질꼬질 내진 연필 통숙 도구들로 바탕부터 채워가는 1년 그리고 김동욱 선생님과 다시 함께하네 4월에 꽃피는 봄 스물의 출발점 앞에 와우 야. 야 감동이다. 야, 그 내 강의명을 다 그렇게 네, 넣어서 예, 예. 가사를 좀 공들여서 썼죠. 진짜 영광이다. 내가 갑으로 방직할게. 아 부끄럽습니다 진짜. 배가 많이 고파가지고 거의 차로숲길 이제 핫플레이스. 나도 거기를 가보고 싶었는데 말만 들었어. 아 선배님 여기가 바로 차로숲길입니다. 야 여기가 말로만 듣던 차로숲길이구나. 간판들이 되게 네. 감각적이다. 그죠. 그럼 모임들은 주로 여기서 하는 거야? 서울대생들 술 마신다고 하면은 그래? 네, 거의 다 여기로 와가지고. 그렇구나. 지금 여기서 이렇게 쭉 가면은 바로 제 자취방이거든요. 아, 그래? 네. 그러니까 좀 많이 마셔도 괜찮은 게 그렇지. 죽어도 이제
애들이 어버다가 내려왔으니까. 아, 너무 편해. 저기 과 애들 아지트 아니야? 완전. 메뉴가 많은데 어.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혹시? 아니 뭐 아무나 아무거나 잘 먹어. 이 배를 봐. 그러면은 어. 여기 냉삼집 있는데. 냉삼? 네. 냉동 삼겹살? 네, 냉동 아, 삼겹살. 좋지. 아, 배가 많이 고프네. 허리띠를 풀고 먹어볼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조심하세요. 아, 지웅이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아, 유니버스. 어. 아, 네. 어, 그거 인간 뭐 들었습니까? 김동욱 선생님. 수능 국어는 김동욱입니다. 나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다. 아, 이런 맞아요. 얘기 들어서 네. 속으로 정말 고마웠는데. 정말 근데 도움을 받았어? 아, 근데 진짜 저는 인강 들었던 선생님 중에 제일 도움 많이 됐었고. 뭐가? 일단은 국어뿐만 아니고 제 패턴을 좀 많이 잡아주셨던 것 생활 같아요. 생활 패턴? 네. 일단은 6시 기상을 꼭 해라라는 게 원래 제가 잠이 엄청 많았어요. 늦게 자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낮잠도 많이 자고 맞아. 수업 시간에도 많이 졸고 했었는데. 나도 고3 때 그랬어. 6시에는 기상을 하자 해가지고 아 그러면 밤에 조금 일찍 자더라도 기상은 6시에 하자. 그거를 선생님 말씀을 듣고 잡았어가지고 그래서 수능 날에도 국어 풀면서 되게 컨디션이 쌩쌩했었거든요. 아, 그랬구나. 그게 조금 많이 도움이 됐었고 선생님이 푸시는 썰들 그런 것들 많이 들으면서 사실 활력이었죠. 고3 때 뭐 유튜브를 많이 보지도 않았고 이제 강의 들으면서 그런 재밌는 얘기들 하나씩 듣는 게 진짜 그냥 삶의 낙이었거든요. 나는 지웅이 네. 영상 중에 아 얘가 진짜 진국이구나 라는 걸 느낀 게 네. 수시 말고 이제 정시를 하겠다 네. 라고 하면서 그 들어오시는 쌤들한테 일일이 다 아. 편지를 써서 절대 안 된다는 수업은 또 열심히 듣고 네. 아 이거 쉽지 않거든. 저는 그 트러블 만드는 게 되게 싫었거든요. 고3 때 아. 선생님들도 예민하시고 저도 그치. 예민할 타이밍인데 싸우고 그럴 필요 있을까 싶었어가지고 네, 근데 편지를 이렇게 썼었죠. 되게 현명한 방법. 수시에서 정시로는 네. 왜 결정한 거야? 1학년 때는 아, 좀 내가 열심히 해봐야겠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점점 내신이 떨어지니까 아, 이게 이걸 계속 고집을 하는 게 맞는 걸까 싶더라고요. 2학년 때까지 네. 내신 평점이 어떻게 됐었어? 2학년 딱 끝날 때 한 2.5? 2.8? 아, 네, 오기가 좀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이왕이면 좋은데 한번 고학을 내가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있었었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정시로 네. 틀었어? 어차피 수시는 잡고 있어도 더 오를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렇지. 딱 요맘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아. 4월쯤에 진짜 수시를 딱 끊고, 네. 이때부터 정시 완전 제대로. 나도 강의 시간에 가끔 하는 얘긴데 네. 고3들이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수시도 조금, 내신도 조금 수능도 조금 이러다가 맞아요, 맞아요. 이도 저도 안 되는 경우들이 참 많아서 그러다 그냥 떠밀려서 재수하고 네. 그래서 그런 결정들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맞아요, 맞아요. 현명한 결정을 했네. 결과적으로 잘 돼서 현명해 보이는 건데 지금 생각해보면 미친 짓이었던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은 저 수시도 한 개도 안 썼거든요. 정시에만 진짜 올인을 했던 거니까 어떤 식으로든 삐끗했으면 그대로 큰일 나는 거잖아요. 뭐 큰일 나긴 죄송합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멋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슬럼프 이런 건 없었고 모의평가 볼 때마다 왔던 것 같아요. 6,9평? 네, 6,9평. 3월도 그렇고 아, 왜냐면은 점수가 너무 안 나오니까 내가 열심히 한 거에 비해서 점수가 좀 적게 나오네 싶었어가지고 아 이거를 계속하는 게 맞는 걸까 싶기도 했고 그럴 수 있겠다. 네, 그래서 좀 나는 실패자다? 약간 그런 생각을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왜 실패자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수시를 망해가지고 정시로 어떻게 보면 도망을 친 거잖아요.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뭐 나쁘게 말하면 도망을 친 건데 이런 생각을 안 하면은 너무 거만해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정시 파이터들이 학교에서 좀 선생님들이랑 싸우고 그런 것들이 나 정시로 잘 갈 거니까 뭐 수업 안 들어도 돼 그런 상황에서 많이 나오는데 못해서 여기 온 거니까 나는 정시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돼 하는 생각을 하면서 좀 버텨냈었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패배자 마인드라는 네. 건 겸손해지는 아 그렇죠 그렇죠. 나도 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그래도 나름 공부를 좀 했던 것 같은데 고등학교 2학년 첫 모의고사를 봤는데
반에서 15등을 했어. 아, 반에서 15. 그 모의고사 성적표를 그 책상 위에 붙여놓고 아. 1학년 때 내 성적은 거짓이다. 아. 그리고 다음 모의고사에서 반에서 14등만 하자.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되게 맞았던 것 같아요. 선생님은 이제 강사 일을 하시면서 뭐가 제일 힘드신지? 솔직히 요즘에는 똑같은 걸 계속 가르치잖아. 아, 그쵸, 그쵸. 관동별곡을 20몇 년 가르치면 이제 새로운 것에 대한 욕망? 아, 물론 비문학 독서지문은 항상 새롭지만 아, 그쵸, 그쵸. 문학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고전 가르칠 때나 그럴 때가 좀 힘들지. 그런데 그런 건 있더라. 20대 중반 후반에 학원 강사 제일 처음에 시작했을 때 어떤 시를 봤을 때의 느낌하고 지금 봤을 때의 느낌이 완전히 달라. 아, 이게 이런 말이었구나. 확실히 문학은 그런 것들도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비문학 하시는 게 아무래도 좀 더 재밌으시겠어요? 가르치는 입장에서. 나도 재밌고 새로운 거니까. 애들도 재밌어 하는 경우가 좀 더 많고. 그 인터넷에 떠도는 짤 중에 화학을 가르치는 국어문사 김동호. 아, 나도 봤어. 화학을 가르치는. 열일 하는 거. 에이, 그거야 뭐 그냥 적힌 대로 하는 거지. 내가 문과 출신이 뭐 알겠어요. 아, 근데 뭐 네. 함부로 가르치면 안 되니까 검수는 받지. 아... 지구학쌤한테 전화, 아... 생물쌤한테 전화하겠다. 이거 이렇게 가르치면 되나요? 뭐 이런. 아, 근데 저는 진짜 선생님 영향이 또 사회생활? 아, 진짜 컸어요. 쌤이 수업시간에 필기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원래 저는 진짜 그냥 이것만 보고 있는 그런 학생이었거든요. 그게 열심히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맞아. 때문에 조금 내신 잘했을 텐데. 근데 안 봤어요, 다시. 그래가지고 안 보고 선생님 말씀만 듣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과목에도 그런 것들을 적용하고 맞아. 이제 수학도 킬러 문제 같은 거 풀 때도 펜 안 들고 아, 일단 생각해보고 그리고 접근하기 맞아. 약간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던 게 다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그렇게 했었던 아니, 건데 그거란 과목의 네. 장점인 것 같아. 나도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내신 준비하면서 막 받아줬고 근데 지나 보니까 진짜 의미가 없는 필기하는 순간 내 생각이 멈추는 거야. 그래서 애들을 보고는 야, 그냥 생각해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하는데 필기하지 말라니까 그냥 자는 애들도 있고 근데 진짜 구걸한 과목으로 애들이 자꾸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랬으면 좋겠어. 맞아요. 언어가 그 생각의 기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어떤 과목을 하든 그러면 가장 뿌듯할 때는 어떠세요? 제자들 만날 때 잘 돼서 막 찾아오고 하면 선생 강사들이 가질 수 있는 네. 제일 큰 매력? 훌륭하게 자라나고 저처럼 그 이제 뭐 거의 5월달이잖아? 그렇죠. 재생도 5월달 정말 힘들어요. 그렇죠. 이럴 때 고3들한테 뭐 응원의 말 이런 거 있으면 어때? 이제 6월 모의고사 보면은 또 잘 못 본 친구들은 못 본 친구들대로 멘탈 나가고 잘 본 친구들은 또 잘 본 친구들대로 붕 떠가지고 네. 일단은 꾸준한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좀 양을 줄이더라도 또 조금 덜 열심히 하게 되더라도 계속 꾸준히 조금이라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이제 6월 모평 보고 국어 잘 못 보고 내가 지금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 싶으면 이제 김동우 선생님 리셋 국어 한번 듣고 야, 이거 의도한 것 같잖아. 너 너무 이러면 안 돼. 결국에는 꾸준한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게 꾸준한 게 제일 중요한데 네. 선생님도 학생들에게 한마디 하자면 글쎄 애들이 많이 너무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불안한 건 어찌 보면 욕심이 너무 많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그쵸. 완벽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사람은 더 중간에 삐끄덕거리기도 하고 중간에 한 일주일 공부 못하기도 하고 근데 뭐 고3들이나 수험생들이 아직은 여유들이 많지 않아서 아 여유 있어도 뭐 꾸준하게 하면 잘 된다. 이때까지 좀 모자랐지만 앞으로 좀 더 하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다. 라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 이런 게 지금 필요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 힘냈으면 좋겠네 애들이. 오늘 지웅이 만난다고 선물을 준비했는데. 아 진짜요? 사실은 저도 선생님 드리려고. 아 진짜요? 우리 너무 짠 것 같지 않아요? 선강생들한테 선물을 주는 건데 일부러 다 노란색으로만 줬어. 아 텀블러. 너무 예쁜데요? 아니 안 그래도
텀블러 없어가지고 학교 다니면서 아 진짜? 네네 딱 이렇게 주셔가지고 아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쓰면서 동우 선생님을 생각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선생님이 목을 많이 쓰시잖아요 배도 오, 야 좀 아 김정식 같아 아, 고맙습니다 조만간에 우리 카메라 없이 카메라 없이 아 너무 예? 좋습니다 오 반가웠어 아 너무 반가웠습니다